1974년 벤텀급과 77년 주니어 패던급 두 체급의 세계 타이틀을 석권한 황수환은 한국 권투계 살아있는 전설이다. 불굴의 정신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영광의 그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. 솔직히 홍수환이가 전 세계 밴텀급에서 가장 복싱을 잘해서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입니까? 아니죠. 솔직히 카라스키아가 저보다 권투 못해서 졌어요. 아니죠. 그러나 그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힘이 나에게는 있습니다. 이 권투하는 네. 걸 반대하셨어요? 반대하셨어요. 하셨죠. 아, 반대하셨죠. 아들 맞는 걸 누가 좋아하시겠어? 예. 그래서 전 사실 몰래 했죠.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권투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 체육관 도장대항에서 이제 스파링을 하는데 저는 우리 큰형이 와서 보길래 아주 잘해 보이려고 들어가다가 제대로 맞았어요. 아우 창피해. 아, 그때 들어갈 때 받아 때리는 걸 맞았으니까 코트가 퍽 터지면서 제가 졌죠. 우리 큰형이 씩씩 웃더라고. 자식 네가 무슨 권투를 한다고 뭐 이런 그런 조소. 너는 말이야 프로를 해야 돼. 너는 하도 이거 흔들어서 괜히 너 반칙만 받잖아. 그러니까 아마추어 하지 말고 아마추어 하지 말고 넌 그냥 프로를 나가. 그 이제 프로로 나가가지고 첫 시합엔 또 무승부를 했습니다. 네, 조금씩 좋아졌네요. 그때 이제 네.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. 네. 수아나 너 나 모르는 줄 알았디. 한번 이기고 관두라고 아세요. 야 역시 어머니.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미국 부대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. 네. 네. 그때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빠다 빠다 그러니까 알겠네. 원래 그러니까 잘 못 알아서 목사님이 그게 뭔지 알아요. 그래서 그 빠다를 어머니가 배에 차고 나오셨대. 아들을 이기려고? 그럼요. 이러면 솔직히 눈물 나네. 그 A4 용지만 한 빠다인데 네. 그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. 이렇게. 아. 그리고 두 덩어리 딱 띄면 딱 떨어져요. 아.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 그때 우리 시대에 못 먹어봤죠. 바다 두 개 딱 꺾어서 뜨거운 밥에 간장만 비벼 먹고. 아, 진짜 아, 맛있죠. 이것도 기가 막히게 부잣집 아들만 누릴 수 있는. 그러니까 바다 먹고 제가 5년 만에 세계 챔피언 되는 거 아니에요. 아, 그 69년 데뷔. 이야. 74년 세계 챔피언. 아. 바다 먹고. 야, 네. 그러니까 쳐도 미끄러지고 쳐도 미끄러지고 그런 비결이 그렇고 온몸이 빠져 예. 지금 말씀도 잘하세요. 예. 그 74년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. 그때 이제 세계 타이틀을 처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거죠? 사실 네. 도전한 게 아니고요. 한 게 아닙니다. 와서 뭐 해달라 그랬죠. 아, 그쪽에서? 예. 지명을 했군요. 예. 너 나랑 한번 붙자. 예. 아. 코리아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네. 아. 수완홍이라는 선수가 네. 아하. 세계 랭킹 2위니 네. 나하고 1차 방어전을 더반에서 하자. 그래서 매맞으러 갔다 이긴 겁니다. 아. 네. 아. 그 사람은 좀 얍잡아봤구나. 얼마든지 약명의 선수 이길 수 있다 네, 그리고 생각하고 네, 저는 또 여기가 그때 우리는 이 비디오 테이프 없을 때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럼 뭐 예. 흑인인지 백인인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 네. 전혀 정보가 없는 네. 거예요. 예, 뭐 어떻게 사진 하나 봤어요. 경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. 네. 잘. 그때 신문은 다 흑백이었기 때문에 네. 그렇죠. 뭐 흑인도 그렇게 나오고 백인도 그렇게 나오고 듣고 보니까 다들 새까맣게 나왔을 것 같은데 흑인인지 백인인지 잘 모르고 네.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시합을 한 거지. 네. 갔더니 이때 백인인데 또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아~ 그럼 거기가 어디 남아프리카 예. 예. 남아프리카 더반이라는 항구 예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네. 말씀드리면 네네. 그 호텔 주인이 유대인이에요. 네. 해리 코헨이라고. 아, 이름도 기억하시네요. 그럼요. 그분이 내가 싸울 아놀드 테일러의 필름을 보여주는 거예요. 아, 정말 고맙네요. 네. 인연이네요, 인연. 네. 보여달라고 뭐 그러셨어요. 고마워서. 달라고 뭐 그런 아니, 말, 이 사람이 네. 제시를 했어요. 우리가 그 아침에
네. 식사를 하는데, 야, 너희들 그 먼 데 가서, 그 먼 데서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. 네. 근데 말이야, 요번 복싱 시합 할 때, 우리 호텔 가운점이 올라가죠. 와. 돈 줘야지. 돈은 그렇고. 너희들 필름 보여줄까? 아놀드 테일러? 상대 선수 보긴 했어? 하면서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그거 봅시다. 대신 내가 그냥 가운 입고 올라갈게.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팜 비치 호텔이라고 쓰고 올라갑니다. 대신 그 시합을 봤어요. 예, 그랬군요. 야,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. 계속 움직이자. 그거다. 작전은. 그래갖고 뭐 선생님 말씀 듣고 라운드 판 안 보고 땡하면 나가서 때리고 땡하면 들어와서 쉬니까 시합은 끝났고 네. Ladies and gentlemen, the winner and new 하니까 new는 나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이겼다고 좋아가지고 엄마나 챔피언 먹었다고. 와, 진짜 그 또 말이 유행어가 됐잖아요. 그러면.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. 또 그 다음 말. 네. 그래 수아나 대한국민 만세다. 네. 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렇게도 예.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. 사랑이니까요. 네. 사랑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니 할 말은 든다 싶어서. 아. 엄마야. 엄마야. 아. 나 참견 먹었어. 아.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풀었더니 난 일생 소원을 풀었어. 수아나. 대한국민 만세다. 아이고. 7월 18일 박 대통령은 홍수환 선수를 청와대로 불러 대통령 수장을 주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이룩한 영광은 본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알뜰한 보살핌과 여러 선배들의 정성어린 후원이 컸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정말 챔피언은 죽을 만한.